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래요. 당신은 너무 가벼워요. 가볍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사람도 무게가 있나요? 방금 전에 저기 올라가시라고 말했었죠? 저건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저울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12. 천국에 가려면 1000점을 넘어야 해요. 12점이라뇨?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럴지도요. 근데 대체 왜요? 평생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좋은 일을 한 것도, 그렇다고 뭔가 개성있게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당신이 살면서 세상에 끼친 영향이 12점이에요. 그럼 저는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요, 농담 마세요. 어지간한 사람들 아니면 거기는 안 가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1000점을 못 채우고 생을 마감한 분들은 환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다시 인간으로... 아니요,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는 천국과 똑같이 1000점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잠시만요, 여기 리스트예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이언트 판다 500점, 아프리카 코끼리 300점, 침팬지 150점, 병코 돌고래 250점, 얼룩말 40점, 돼지 20점. 수많은 생명들이 환생 리스트에 적혀 있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12점으로는 돼지조차 될 수가 없었다. 서름이 복받쳤다. 내 인생이 정말 고작 이 정도였다는 말인가? 스스로도 재미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였고 삶의 미련 또한 남아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슬펐고 부끄러웠으며 원망스러웠다. 이걸로 할게요. 정말 이걸로 하실 건가요? 네. 그럼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는 한 동물병원에서 눈을 떴다. 그는 10점짜리 치와와로 환생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운 좋게 높은 사람의 애완견이 되기를 간절히 빌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바람과는 달리 그는 평범한 가정집의 애완견이 될 운명이었다. 엄마! 이거! 이거! 그러나 그는 행복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는 있었으나 치와와의 지능으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그게 아니라면 어찌돼도 좋을 정도로 행복했던 것일까? 그는 10년간 한 아이의 곁을 지키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다. 10년 만이네요. 저기... 결과... 결과는요? 5점 얻으셨어요. 치아로 환승하시기 전에 2점 남기셨으니까 총 7점 남으셨으네요. 저... 그럼... 그럼 천천히 눈을 감세요. 그는 시궁창에서 눈을 떴다. 남아있는 7점 중 6점을 사용하여 그는 생쥐로 환생하는 걸 선택하였다. 시궁쥐로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개로 환생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살기 위해 먹어야 했고 찍! 먹기 위해 싸워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 도망가야 했다. 수개월 후 그는 수십 마리 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천국?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살아버렸고 이번에도 역시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다. 2년 만이네요. 이번에는 점수를 얻지 못하셨어요. 1점 남았는데 계속 하실 거예요? 1점 리스트에는 파리와 모기, 개미 따위가 있었고 그는 장구벌레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다 번데기가 되었고 성충이 되었다. 그러다가 인간의 피를 빨았고 손바닥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그는 세 번의 환생 여행을 끝마쳤다. 전 이제 천국에는 못 가겠네요. 1250점이에요. 네? 뭐요? 당신이 물었던 그 사람이요. 아프리카에서 폭정을 일삼았던 독재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당신이 나라를 바꿨어요. 축하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치와와로 살았을 때요. 그때는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제가 시궁지로 살았을 때는요, 정말 누구보다 필사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모기로 환생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설령 그때 제가 나라를 바꿨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2점 맞은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도 행복과 열정이 가득한 시절이 있었는데 피 한번 잘 빠른 그 삶이 더 무게가 나가는 삶이라고요? 저는 인정 못해요. 그럼 이제 미련은 없으신 거죠? 미련이요? 무슨... 삶의 무게를 재는 저울 같은 건 그런 건 없어요. 12점이요? 그건 당신이 평가한 거예요.
저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 점수,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기계죠. 처음에는 12점이었는데 지금은 1250점이네요. 이론이 있으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